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매일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처지기 쉬운 수요일이지만 힘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핫 뉴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판매 총책 2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공급받은 필로폰 500g 가운데 일부를 우편함 등에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1만 3천 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389g과 현금 96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연예인과 유명인의 마약 투약 관련 뉴스가 신문 일면을 채우는 일이 최근 빈번했죠. 때문에 던지기 수법이라는 용어도 알려지게 됐는데요. 요즘 대부분 이 방법으로 마약이 거래된다고 합니다. 공급자가 불법 계좌로 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건데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약 거래자들이 이 방식을 선호한다고 해요. 이렇게 거래가 들킬 것을 대비해서 마약 사범들의 회피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또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전문 수사 인력의 단속 방법도 여기에 맞춰서 바뀌어가야겠죠. 오늘의 키워드송은 The Carpenters의 This Masquerade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The Carpenters의 This Masquerade 들으셨습니다. Masquerade 하면 무언가를 숨기는 가장 또는 가장 무도회라는 뜻인데요. 마약 사범들의 마약 유통 수법에 잘 어울리는 제목 같아서 들려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고풍스럽죠? The Carpenters의 메인 보컬을 담당한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인데요. 안타깝게도 거식증을 심하게 앓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더 많은 노래에서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곡은 사실 원곡은 리온 러셀이 불렀고요. 커버한 가수가 많아서 The Carpenters도 그중 한 팀이에요. 또 조지 벤슨이 부른 버전도 꽤 유명합니다. 가장 무도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생소한 문화였는데요. 요즘에는 할로윈 같은 이벤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과장된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드럽게 바뀐 것 같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살펴볼까요? 팝, 영어, 사랑을 외로운 게임, 진실을 감추고 있는 가장 무도회에 빗대고 있어요. 가면을 쓴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지만 사실은 이미 너무나 멀어졌고 또 헤어지자고 말해야 하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안타까운 연인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부분 짧게 들어보시죠. Searching but not finding understanding. Looking for the right words to say. Searching but not finding. 다시 한번. Looking for the right words to say. Searching but not finding. 뭘 하고 있냐면요.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뭘 찾냐면 the right words. 알맞은 말. To say. 내가 말해야 하는. 즉 적당한 할 말을 찾는 중이래요. 그리고 searching. 서치하고 있어요. 탐색하고 있어요. But, 그러나, not finding. 발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으려고 노력만 하고 있을 뿐 내가 찾는 정답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볼까요? Searching but not finding understanding. Looking for the right words to say. Searching but not finding. 이 구절에는요, 우리말로 찾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3개나 들어있어요. To look for, to search, to find. 이 3개 모두 번역하면 찾다가 맞는데요. 노래에서도 find만 구분해 놓았듯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고 수색하는 과정은 look for나 search, find 셋 다 가능한데요. 실제로 대상을 찾아서 짜잔하고 결과로서 마주하다, 발견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건 이 중에서 find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found you 하면 당신을 찾았어요, 드디어 당신을 발견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 I looked for you 하거나 I searched for you 하면 당신을 찾느라 이리저리 애썼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결국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알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차이 아시겠죠? 자,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 말문이 막혀버린 화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We tried to talk it over, but the words got in the way. We tried to talk it over, but the words got in the way. 우리는 we try to 뭐 하려고 했냐면요, talk it over, 대화로 풀어보려 했어요. But 그런데 the words 말들이 got in the way 가로막았어요. 좀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words 말 몇 마디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흐름이 끊기고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들어보시죠. We tried to talk it over, but the words got in the way. 들리셨나요? To talk 하면 말하다 라는 동사죠. 그런데요, to talk something over 하면 충분히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해결을 보다, 차분히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다, 결정을 내리다 이런 수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언쟁이 좀 생겼다 이러면 Let's talk this over when we are sober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술 깨고 나서 멀쩡할 때 이 문제를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보자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을 했다 이럴 때는 Can we talk this over privately?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따로 조용히 private하게 이 문제를 좀 서로 얘기해서 풀면 안 될까? 라는 뜻으로요. 그리고 to get in the way 하면 길을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라고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요. The words got in the way 라고 했으니까 말로 상황을 타개해 보려 했다가 오히려 말이 잘못 나와서 가로막혀버리는 그런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럼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키워드송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The Carpenters의 This Masquerade.